나왔을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어서 JYP 공채 6기로 뽑혀서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군데에서 같은 날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JYP를 더 보고 싶었고 더 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종 한국인 정연입니다. 저는 JYP라는 데에서만 데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참 저한테는 좀 큰 것 같아요. 예쁘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 잘 봐주세요. 화이팅!
저는 저의 롤모델은 제시 제이입니다. 그냥 그런 파워풀한 보컬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하는 무대에서 하는 동작이나 이런 거, 제스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배우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트와이스 아이콘 팬입니다.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는 활성한 트와이스. 2019년 K-POP을 빛낸 올해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소바 본상 주인공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019년 소리마다 베스트 K 뮤직과 와도 조세 인기쇼 트와이스. 일단 한쪽 눈을 가린 채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예 그 오른쪽은 아이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으로 그냥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팬분들
트와이스의 그런 열기에 그냥 끝까지 잘 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힘든 모습을 이 감춰지지 않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백도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팬분들 어디서 이번에 예쁠 때 한번 안무를 처음 풀 영상도 찍어보자 제안을 했었는데 멤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뭔가 트와이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멤버들한테 배를 끼치 못해서 미안했어요. 앞으로 남은
2018년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게 잡아준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다 표현하는 인격이어서 저는 표정으로도 다 들어요. 표정으로 내 마음을 느껴지지, 슬픈지, 짜증나는지, 슬픈지 다 알기 때문에 멤버들 표정 보고도 알 거예요. 멤버들 이렇게 말동무 내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콘서트 하고 나서 정말 인이어 안에서 음악을 엄청 빵빵하게 틀고 콘서트가 끝나면 호텔 가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 있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되게 공허해요. 그냥 되게 공허하고 뭐지 왜 이렇게 외로운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데뷔 제 꿈을 이뤘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원스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원스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해요. 아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나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무대에서 뭐 저희 멤버들도 너무 너무 고생했지만 저기 밑에 저 무대 뒤에서. 정말 전쟁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그리고 여기 무대 꾸며준 감독님들,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들 그리고 경호원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무팀 언니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콘서트 투어 잘 돌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요. 아 이뻐.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사이, 사이, 자자!